우리 한번 70년대 시대로 떠나가 볼까?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여기 둥지를 들어. 오늘은 레트로 스타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일본에는 이런 레트로스러움과 빈티지스러운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둘, 셋! 아, 하라가 없으니까. 비가. 하라가 일본을 갔어요. 아유, 하라야, 있을 때 잘해줄 거. 부서지는 줄 알았네. 하라야. 근데 오늘 하라가 없어서 스페셜 MC를 준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박. 그래, 나 이런 거 좋아. 누구예요? 하라 다음 주에도 일본에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뭐 누가 왔으면 누구, 좋겠어요. 누구? 나는. 아이돌, 아이돌? 나는 요즘 배우, CLC나. 수비루 뱀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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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어린 친구들? 아니 어서 어리광이야 지금. 어린 아이돌 그냥... 유승호! 유승호! 연기자! 좋죠! 좋지 좋지! 우리 하야 나... 방 뒤로 가있어 봐 오빠가 안 보인다 야 야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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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빠가 우리... 가자 보자 우리 막둥이 한이는? 모델 오빠 모델 오빠! 모델! 누구였어? 모델 기대감을 또 업시켜주는데 빨리, 빨리 불러주세요 빨리 보고 싶습니다 빨리, 빨리. 자 누가 나올지 불러주세요 뭐야 저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뭐야 저거? 뚱뚱하게 문제가 아니라 왜 남자냐고 저거 멀리서 봐도 아~ 아니 씨의 씨가 아니라 이런 씨를 불렀네 뭐라고요? 아 이런 씨 자 저쪽으로 가세요 오빠 인상만 쓰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 내가 이쪽 오빠 살이 맞습니다. 많이 찌셨네요 쪘어요 예. 네. 다시 오르셨네요 이렇게 봄이 와가지고 살도 자. 올랐어요 아. 요세호 씨가 여러분 사실 평소에 스타일에 정말 관심이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스타일을 굉장히 잘 살려요 아 좋아하죠. 에 진짜 옷을 잘 살리고. 에 진짜 옷을 잘 살리고 옷을 잘 살리고. 진짜 우리는 스타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스타일이고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혹시 저룩 알아요? 농코? 어 농코 어룩 알아요? 농코 어룩이라고 아세요? 농코 어룩이라고 아세요? 그 제가 알아야 되나요? 혹시? 아니. 왜 불렀어요? 잘못 부른 것 같아요. 농코어루 거야. 농코어루 몰라요. 저는 정윤기 씨가 아니에요. 누구요? 정윤기 씨가 아니라고요. 저는 도세호고. 아 약간 비슷해서. 네, 비슷해서. 정윤기 씨인 줄 알았는데.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미션을 오늘의 미션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아니, 돈은 아, 나는 오빠한테 받으라고. 자, 내가 미션을 왜 줘? 미션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70년대로 돌아가 트렌드 아이템 찾아보세요. 이번 주 미션, 지금 바로 70년대로 돌아가 트렌드 아이템을 찾아라. 식을 줄 모르는 대한민국의 복고 열풍, 그 향수를 반영하는 올 시즌 레트로 스타일의 키워드는 바로 1970년대. 그 시절 패셔니스타들이 사랑한 화려한 패턴부터 핫 아이템까지. 2015년, 새롭게 돌아온 70년대 레트로 스타일을 완전 정복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70년대 복고풍으로 바꿔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보라씨? 네, 편해요, 너무. 아, 근데 잘 어울리네. 잘 어울려요? 이게 낫다. 네, 약간 일본 교포, 아... 교환학생 같아. 뒤에 이렇게 돌아보면. 그리고 우리 막둥이는 아니 그냥 약간 코스프레 잘 안 어울려. 아 근데 잘 어울리는데. 근데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맞는 옷을 주지 않아요? 물론 내가 살이 좀 찐 건 있지만 모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쪼여요. 네. 보통은 맞는 옷을 주는데. 어, 그거 같아요. 그 말죽거리 자동차에서 햄버거. 아니, 어? 햄버거 말죽거리 자동차에서. 아 그렇지. 맞아. 햄버거. 어, 햄버거 그런 햄버거, 느낌이 햄버거. 멋있어요. 네. 나도 이 옷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써봐라, 이거를. 오빠 그냥 이런 사람 같은데? 어. 머리 다 넘기고 한번 써봐요. 어떻게 이렇게? 아니. 어. 아, 너 작은데. 아니, 이거 말고 써봐, 다 넘기고. 영화 친구에서 연극이 끝나구나. 연극이 끝나구나. 우리 한번 70년대 시대로 또 나가볼까? 그럼 가볼까? 너무 싫어. 가볼까? 선생님. 아, 자, 선생님. 아, 잘 어울린다. 아, 진짜. 대한민국 문화가 새롭게 깨어나기 시작한 1970년대. 그 시절로 돌아가 스타일 트렌드를 알아보자. 오, 청계연타. 랄랄라랄라. 1970년대 모습 그대로 구멍가게에서만 볼 수 있던 추억의 먹거리와 예전 교실까지 그대로 재현해 그 시절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테마존.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분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노래 띄워드릴게요. EXID의 아예 여러분 분위기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예요. 갈까요? 아예 뭐라고? 아예 다 같이 아예 미안해, 난 저곡이 안 돼서 저곡이 잘 안 돼서. 70년대 노래 없어요? 아, 70년대 노래? 늙어가지고. 자, 안 늙었어. 네, 오빠 몇 살이에요? 저 18살이요. 거짓말하지 마! 네. 조세호 씨 지금 몇 살이라고요? 아, 저 34살입니다. 아, 빨리 좋은 님 만나서 결혼해서 둥지를 틀라는 의미에서 남신의 둥지 갈게요. 자, 오빠 70년대생이죠? 아니요, 82년생. 둥지! 5, 4, 3, 2, 1 어디? 둥지! 어떻게? 얼굴 좋아! 아이고! 뭘? 내 인생을 정말 주고 싶어. 다시!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결국 서 있지 마. 사랑이 뭔지 사랑이 뭔지. 아, 좋아요. 여기에 둥지를 틀어봐. 자, 우리 깜짝 미팅 한번 할까요? 아니야. 소지품. 흥녀분들이 그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파트너를 정합시다. 이거요! 아, 떨린다. 오늘 1회 동안이야. 어. 후회하지 마. 후회하지 마. 고개를 돌려주세요. 고개를 돌려주세요. 고개를 돌려주세요. 나 알 것 같다. 고개를 돌려주세요. 짜잔. 야, 너 너무 고마워. 야, 왜 화를 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야? 너무 좋아서. 오늘 하루 동안 사귀는 거야. 그래. 자,
가자. 잘 부탁한다. 그래. 친구야. 잘 부탁해. 응. 친구야, 가자. 어디가 트렌드 아이템을 찾아야지. 아, 맞아. 아이템 찾는 거야. 미션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70년대로 돌아가 트렌드 아이템 찾아보세요. 이번 주 리얼 마이썸 첫 번째 미션. 테마존 곳곳에 숨어있는 70년대 트렌드 아이템 네 가지를 찾아라. 어? 이철 오빠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야, 너 이거 알아? 교련복을 알아? 어. 너 교련복 모르지? 나 이거 몰라. 나 이거 이게 원래 학교에 그 정해져 있는 교복이 아니고 교련복이라고. 이게 교련복이라고 해야 되고 체육복 그 같은? 교련 시간에는 이걸로 딱 입고 나가야 돼. 지금의 군복처럼. 이번 트렌드 아이템을 좀 찾아볼. 트렌드 아이템? 70년대는 나팔바지 아니었나? 그때는 아 이거 해봐. 여자 양말은 양쪽. 아 얘 진짜 모르네. 이건 이렇게지. 좀 봐. 이렇게지. 좀 봐. 형이 해봐. 5570 트렌드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맞나요? 생일에. 어 아니네. 아 이거 아니네. 찾았어요. 해봐. 이거 저거잖아요. 혼돈방. 로라장. 이거 오빠가 로라장. 좋아하는 거잖아. 로라장. 꽃셔츠. 어려워. 자, 70년대 트렌드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어, 혹시 클러치? 윤복희.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자, 윤복희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 김영철 패션. 아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 아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 있네 여기 있네. 어 여기 있네 미니스커트. 아 여기 있네. 0570 70년대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우와. 야. 몰랐어. 나도. 2015년 레트로 스타일 첫 번째 키 아이템 미니스커트. 가수 윤복희가 유행시킨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당시 여성들에겐 파격적인 패션이었다. 맞아. 정말 다리가 예쁘셨어. 지금도 예쁘시고. 맞아, 무릎이 20cm 이상. 그러면 단속하고. 저 당시 때였으면 보라도 걸리고 나도 걸려. 그치, 남자 장발도 걸렸어, 그때. 당시 무릎이 20cm가 넘는 치마 길이는 절대 금지. 단속이 잦을수록 치마는 더욱 짧아졌다는 후문. 올 시즌 다시 돌아온 미니스커트. 젊음과 활기를 표현할 수 있는 대표 아이템답게 다양한 컬러와 패턴으로 여자들의 각선미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와 기억나니? 나 이거. 오 그래,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았어. 야 우리 이거라고 보지. 아플라나 먹자. 아플로. 이거 맨날 수업 시간에 몰래 먹고 그랬는데. 형 아까시아 껌. 아까시아 껌. 아까 그리고 뭐지? 요즘 나나 주시 우레시. 주시 우레시. 시아미는 껌이라는 맛이. 픽이다. 어, 보라나 하늘이 이거 좋아했을 것 같은데. 인형 아, 이미 가위로 잘랐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거 직접 가세질 해가지고 딱 입혀야 가세질? 가세질? 가위질 해가지고. 와, 삼강하드. 없네. 어딨지? 아, 너 찰스. 찰스. 야, 진짜 머리가 너무 좋으시네. 아, 나도 찾았다. 여기, 여기 묶어놨어, 묶어놨어. 아. 정답. 찰스다. 오. 머플, 오, 요것도. 2015년 레트로 스타일 두 번째 키 아이템, 도트무늬. 1970년대 청춘들을 사로잡은 히피 패션 속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패턴이다. 여기는 이제 다시 복트가 돌아온 거야? 2015년, 좀 더 다양한 아이템으로 돌아온 도트. 올 시즌, 이 패턴에 주는 발랄함과 여성스러움은 컬러와 아이템에 따라 스타일의 반전 포인트. 여긴 교실이네, 교실. 이거 봐, 방학.
자,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재미있는 힙합 시간. 힙합을 많이 알고 말 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잔치 시간. 잔치 시간이 영어 신뢰 주머니. 신뢰 주머니 나 이런 거. 나는 약간 로봇 그림 있는 거. 어, 맞아. 어, 언니 가방이랑 비슷하다. 어릴 때는 가방. 아, 이거 봐. 떼뚜네, 떼뚜. 이거 보세요. 아, 포스터. 어. 아, 맞아. 맞아. 포스터. 언니 이거 기억나요? 층 있는 길. 맞아, 맞아, 맞아. 연필 이렇게. 이거 연필 깎기는 근데 그게 최고지. 은 색깔. 아. 아, 그 기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기차 모양, 맞아. 이런 거. 청군. 이거 청군 하이바. 아니, 청군 모자. 하이바라니.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내가 청군 응원단장이었거든. 형이? 어, 그럼. 청군 이겨라! 청군 이겨라! 찾았다. 요즘에 스냅백이 다시 유행이야. 그래서 스냅백. 어, 근데 괜찮다. 야, 너는 그게 머리에 들어가? 너는 그게 머리에 들어가? 이거는 진짜 오랜만이야. 오빠 귀엽다. 오빠 귀여워요. 이거는 진짜 오랜만이야. 오빠 귀엽다. 오빠 귀여워요. 아, 귀여워. 지금 방송 중에 뭐 하시죠? 아, 귀여워. 그거 최고! 스냅백! 아, 스냅백이 아니네. 스냅백처럼 생겼는데. 정답! 요즘에 보니까 카페 같은데 여성분들 이렇게 책 들고 가서 읽던데. 그런 책. 고작 국어학의 바용 고려시대에요. 너는 어렸을 때도 형 초등학생들 꼭 이렇게 읽지 않았어? 고려시대에요. 어, 듣기도 싫대. 동전 갖고 와, 판치기 한번 하자. 오빠! 왜? 여기 바로 있는데? 그거 지금, 뭐야? 어? 야, 너무 낮게 해놨다. 아니, 잠깐, 이거 너. 미니백. 자, 정답 외쳐보자. 9970 미니백! 뭐라고? 찾았습니다. 오! 와, 미니백이 요즘 트렌드잖아. 근데 70년대 거야, 원래? 이게 요즘 트렌드라고요, 다시? 2015년 레트로 스타일 세 번째 키 아이템, 미니백. 1970년대 직장 여성들의 대표적 아이템으로 당시엔 숄더백으로 통했다. 2015년 돌아온 미니백의 포인트. 좀 더 작아진 크기와 화려한 컬러, 그리고 깜찍한 백 액세서리로 트렌드세터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 지금까지 70년대를 대표하는 네 가지 트렌드 아이템 중 세 가지 획득.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아요. 딱 선글라스. 선글라스 아이템 맞나요? 자, 오늘 배워볼 거는 패션에 대해서. 와! 패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트렌드 아이템들을 우리가 찾아냈죠? 네. 그래요. 첫 번째로 찾아냈던 게 뭐예요? 미니스커트요! 미니스커트, 그래요. 윤복희 선생님께서 70년대 미니스커트를 이제 대한민국에 알리면서 네. 정말 많은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네. 입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뭐죠? 도트무늬요! 그렇습니다, 도트무늬. 야! 네. 손 들고 얘기해! 저요! 왜 너 혼자 선생님한테 점수 따라 그러냐? 도트무늬요! 정답이에요. 네. 선생님이 뭘 줄 거냐면 선물로 네. 보라 네. 우리 보라 선생 잘했기 때문에 네. 선물로 선생님 연락처를 드릴 거예요. 선생님 연락처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예요. 야, 팔짱 껴. 아, 잘 어울린다. 아,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둘이 잘 어울린다. 그럼 또 이렇게 만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아까 70년대 유행했던 것들 그리고 요즘 다시 트렌드화 되는 것들을 골라봤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직접 고른 아이템들을
입어보도록 할 거거든요. 어. 아 그래요? 미션이에요 또? 미션. 같이 해도 되죠 미션을? 네, 그럼요. 네. 하나 둘 셋. 읽어드릴까요? 네. 자 스텝 세븐입니다. 네. 키 아이템을 활용해 레트로 스타일을 연출하세요. 1970년대 트렌드 아이템으로 2015년 레트로 스타일을 완성하라. 여기 있네. 어, 여기 있네. 미니 스커트. 여기 있네. 미니 스커트. 스니 스커트. 딱. 선글라스. 미니 백. 미니 백. 0570 전화. 찾았습니다. 두 번째 미션. 70년대 시간여행을 통해 찾은 트렌드 아이템과 제작진이 준비한 비키니 옷장 속 아이템을 매치. 2015년 레트로 스타일 커플룩을 완성하라. 야 막둥아 너 치마 어울리냐? 네. 우와. 어 거기는 뭐예요? 오빠 이거 이쁘지? 야 오빠 스타일이지. 요건 내가 입어도 괜찮겠다. 와 이쁘다. 여자 건가봐 이거. 오빠 이것도 있네. 와 이거 이쁘다. 바지. 오 이거 진짜 이쁘다. 여자 건가봐 이거 오빠. 난 밴드로 됐네. 난 밴드 바지가 좋거든. 이번에 괜찮은 오빠 거기 맞는 바지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내 바지? 난 맞는 바지가 아 그게 중점이구나 이 팀은. 야 나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네. 아니 이렇게 우리 초대 MC인데 너무 우리 텃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제작진? 이거 맞으려나? 어 이거 좀 맞을 것 같다 이거. 야 그럼 막둥아 너 몇 번 할래? 나 1번? 1번? 네. 어? 아 아이템을? 프로가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안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레트로 아이템을 딱지 체계를 통해서 아! 딱지 진짜 잘 씌워놔. 오빠 다 잘한다고 하잖아. 나도 맨날 다 잘한다고 진, 해. 솔직히 말하면 얘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잘 숨길 수 없는 남성. 뭐 밟고 마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작합시다. 난 개인적으로 저쪽 팀에 있는 치마들이 우리 보라 씨가 입었을 때 이쁠 만한 게 좀 꽤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 아 근데 이거는 나도 주고 싶다. 보라가 이거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거 봐 이거. 어 이거 예쁘겠다. 막둥아 뭐 할까? 신발부터? 도트 신발 하자. 이거? 응. 네 발에 안 맞아. 너 발 280이잖아. 고개 신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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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 야 이거 이렇게 했나? 세호 오빠 하이 팀! 형 어렸을 때 집에서 게임했거든. 어 해봐. 나 진짜 잘 쳐. 깜짝 놀랐어. 아 야 미치겠다 야 이거. 아 야 미치겠다 야 이거. 냅둬야지! 해본 적이 없어 거의. 해본 적이 없다고. 나한테 가서 보지. 해본 적이 없어. 귀여워. 나 진짜 잘해. 나는 좀 예뻐 되지. 헤이! 깜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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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왔다 갔다 가야 돼. 뭐야? 재미 한 번씩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가야 돼. 근데 이거 얘가 못 씻을 것 같아. 일단 가져가세요. 씻는다고. 맞는다니까. 자 이거 자 이렇게 끝. 오케이. 이거 우리 땡땡이 없어. 땡땡이 갖고 갈까? 아, 그건 안 돼. 아 근데 이건 안 돼. 이거 갖고 가자. 아니 이건 안 돼. 왜요? 굉장히 아끼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아저씨 내 초련은 되는데 이건 안 돼. 아 나 이거 할래요. 우리 땡땡이 별로 없어요. 알겠는데 이건 안 된다니까? 아싸! 나쁘지 않았어. 아,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 안 맞았어. 하나, 둘, 어, 어디 때리는 거야, 자꾸. 오늘 샷다 내려. 밤샐 거니까. 됐어!
됐어, 됐어. 사랑합니다. 야, 오예, 오예. 오예, 오예. 마트가 바꿔주시면 안 돼요? 들어가세요! 오빠 이거 입어, 이거 오늘 이거 입기로 했어. 마지막에는 특별한 아이템이 또 있어요. 뭐예요? 큰 선물이 또 있어요. 아, 선물? 네. 와, 아, 귀엽다. 무슨 상품? 선글라스. 오, 잘 어울리네. 자. 이게 제일 특별이야. 한 번에 올게. 야, 선글라스 가져라. 나 더 이상은 안 줄 것 같아, 이거. 앞으로 이미지도 그렇고. 해외 팬들도 있는데. 해외 팬들도 있는데. 제가 해요. 네. 어. 이겼어. 선물이랑 우리 거야, 이제 가자. 우리 거. 하자, 가자. 다 우리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줬는데도 패션으로서 우리가 또 이길 수도 있는 거야.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지. 큰일 났어요, 오빠. 잘하다. 이제 입어보자. 땡땡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트가. 망했어. 오빠 치마 갖고 가? 어. 아니,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네. 2015년 레트로 스타일을 도전해봤어요. 자 각자 포인트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네. 이번에 화이트 삭스가 유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거와 이렇게 우리 조세호 씨도 이렇게 패턴 신발이 네. 있고 아, 오늘은 어떤 커플 느낌으로 해서 도트 무늬를 이렇게 도트 포인트를 네. 저희가 줬어요. 세호 보라 커플의 스타일링 포인트는 도트 패턴의 블라우스와 스니커즈.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레트로 스타일 커플룩 완성.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선글라스 올 레트로로 하면은 진짜 약간 그쵸, 촌스러울 수가 있어서 약간 하는 포인트로 건데 이렇게 포인트 우리 같은 네. 게 선글라스. 선글라스 잘 쓴 게 뭐냐면은 요즘 같은 날에는 UV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빅프레임 선글라스가 아주 필수 아이템입니다. 2015년 레트로 스타일 네 번째 키 아이템은 선글라스. 빅프레임과 미러렌즈가 올 시즌 트렌드. 희철 하니 커플의 스타일링 포인트도 바로 선글라스. 데님과 선글라스를 함께 매치해 발랄하고 캐주얼한 느낌의 레트로 스타일 커플룩 완성. 팬분들께서 지금 기다려 주셨어요. 짠! 변신했습니다.
이번에 일본 프로모션 의상은 짠! 블링블링블링블링블링블링 귀걸이랑 세트 세트 스케줄 끝나고 호텔에 가고 있습니다. 얼굴 진짜 작다. 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무섭다. 어? 달 같다. 되게 달 계란 같아. 달 갈비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트로 스타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가자. 레트로라고 하면은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요. 아니 왜 피곤하게 옷들을 다 갈아입었어? 아니 오빠 봐봐, 저는요 여러분 이 남방을 셔츠라고 하면 되겠다. 셔츠. 어떤 패션을 좀 공부하고 있고 스타일을 공부하고 있을 때 셔츠라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왜 형한테 드려야 돼요? 오빠 예쁜 셔츠 입었네. 반팔 셔츠. 어쨌든 제가 핑크색 셔츠 입었어요. 솔직히 우리 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셔츠 입은 걸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셔츠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오늘 이거에 약간 꽂혔더라고. 근데 아까 입었는데 역시 김희철 잘 어울리는 거. 역시 김희철 잘 어울리는 거.
게다가 왜냐면 내가 셔츠를 못 입는 게 예민하거든요. 셔츠 입고 의자에 앉으면 여기 뒤에 이렇게 돌돌 말리잖아. 아 맞다. 근데 이게 너무 싫어서 앉을 때 항상 셔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는단 말이야. 어. 어쩔 수 없이 입을 때. 어. 그게 너무 싫어. 오빠 얘기 그만하자. 아 근데 하라 보고 싶어. 아니, 하라. 지난번 아, 하라, 오빠 하라 보고 싶지 않아? 여기 있잖아 하라. 아 깜짝. 아 놀래라. 하마. 하라 말고 하마. 하마. 네. 아 근데 우리 오늘은 어쨌거나 그럼 조세호 씨가 스토커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스토커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오늘은 좀 기대할 수 있나? 네, 제가 또 정보를 입수했는데 완전 훈남 게스트라고. 훈남. 훈남 스토커. 훈남. 예. 훈남이 있고. 훈남. 아니 웬 훈남이야. 아니 제가 1회 때부터 그렇게 CLC 분들 불러달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여자친구였잖아요. 갈아탔어요 벌써 일주일 만에. 한 2주 만에 갈아탄 것 같아요. 자 오늘 훈남 스토커가 어떤 분들인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훈남 스토커 나와주세요. 오랜만이에요. 명태현 씨, 아 조씨.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씨고요. 저 한국을 사랑하는 영국 남자예요. 영국 남자. 나에게 한국이라. 요즘에 맞습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나 봐요. 영상을 제작하고 해외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근데 동영상을 그렇게 찍게 된 계기가 이유가 뭐예요? 일단 한국 문화랑 영국 문화를 좀 연결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뭐 영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좀 알리고 한국에서는 영국에 대해서 알리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조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음료수들 있잖아요. 네. 그런 음료수를 영국에 가져가서 영국 분들에게 우리나라 식혜를 맛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 사이다, 다양한 음료수를 맛보면 발음들도 참 재밌고. 그럼 오늘 저희를 위해서 뭐 준비해 오신 게 있나요 혹시? 그쵸. 그럼 보여주세요. 한번 봐야죠. 영국 사람들이 한국 음료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영국 지인들을 불러서 이제 조 씨가 맛을 보게 하는 영상이죠. 예고편으로. 아. 먹어본 여러분들의 반응?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 저거 포도맛 똥? 똥똥 똥? 똥똥 똥? 아니 뭐가 있는 걸 이상해. 아니 놀래긴 놀랬어. 놀라지 왜 저게 포도인데? Oh, it's got sludge in it. Is it meant to, or has this one just gone off? Oh, I can see it! It's a brain! That experience was like swimming in the sea and being hit in the face by a jellyfish. It's like, It's not. 근데 우리는 저 알맹이 맛으로 사실 먹어요. 맞아요. 네. Are they grapes? They are. It's amazing. How did they get them in the can? They're grapes. They're strange tasting grapes. Did you like it? Yeah? I love 조 씨도 처음에 이 퐁퐁을 먹을 때 저런 느낌이었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영국에서 뭐 들어가 있는 음료수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없는 거 없어. 이런 먹거리, 뭐 냉면 이런 음료수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팩도 봤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저희 한국 K-스타일을 해외에 알리는 1등 공신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혹시 뭐 주실 거 없으세요? 그 영국 음식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아 진짜? 영국 음식.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먹기 전에 이렇게 막 깨야 돼요? 깨야 돼요. 아 맞아 네. 나 이거 많이 깨야 먹어봤어. 달걀 좀 많이 먹어봤어요? 네. 해보세요. 엄마가 이거 말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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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져요 이렇게? 네
깨져서. 근데 이게 겉에는 약간 오렌지 모양인데. 와 신기하다 진짜 이거. 진짜 초콜릿. 우와. 진짜 귤처럼 오렌지 석살처럼 이렇게 돼 있어. 우와. 그건 없죠? 이거 재밌다. 이거 이렇게 떼서. 그거 있잖아요. 데리러 가면 강균 초콜릿. 응. 그만. 근데 귤이 있어서 맛있다. 아 그래요? 귤이 있어서. 어 맛있다. 친구들이랑 무조건 먹는 초콜릿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예요? 이건 Marmite. Marmite? 그럼요. 네. Marmite? 그럼요. 네. 어느새 배워봅시다. 마늘 베이컨 여기 발라먹는 거 그냥 아니야? 그냥 발라먹는 거예요? 오케이. 너틀라인 것처럼. 네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나 못 먹어 이거. 이거 어, 뭐야? 완전 달겠다. 한 번에 다 같이 먹어요. 오케이 한번 먹어보자. 네. 나 진짜 이런 거 못 먹는데? 먹었다니야? 미안. 아 없어요? 아니 이게 잼이 아니라 누가 이걸 비워놓고 장난 이거 여기서 복물복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다른 나라의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처음 먹고는 보니까 이게 아 진짜 아 없어요?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굉장히 짜고 뭔가 진짜 아까 말한 젓갈 이런 맛. 근데 대박인 게 저는 이거에 몇 이건 진짜 몇 배가 발려 있는 거고 전 진짜 조금 발랐거든요. 확 오네 확. 이게 자극적인 거 맛인데 정확한 맛이 뭔지 모르겠어. 약간 한이가 잘 먹는 거 같은데 막둥이 맛있어 이거? 조금씩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아 그래요? 조금씩 먹는 거죠. 아, 이거 이건 아 지금 네. 한이 씨 입에서 발 냄새가 나요. 이거 보면은 약간 너텔라인 듯이 발랐는데 원래 아주 조금씩 이게 발라야 돼요. 아주 조금씩 이게 발라야 돼요. 이게 어느새 배워봅시다. 마늘 베이컨 여기 발라 먹는 거 그냥 발라 먹죠. 그렇죠. 오케이. 너텔라인 것처럼. 너텔라인 것처럼. 네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데 여기?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작 발랐을 때 웃었구나. 네 그렇죠. 아 진짜 좀 위험해요. 이만큼을 먹으면 진짜. 영국 사람이 먹는 걸 한번 봅시다. 예 네, 드셔보세요. 영국에서도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조 씨는 진짜 싫어하죠. 아 너무 조금 먹는다. 우리 이만큼 좀 얘기해놓고. 뭐야? 아 뭐지? 자기도 못 먹는 거 가져왔어. 저는 싫어하는 사람 중 하나. Dip the beauty blender into it. Guys, this is Alison for A Side for You. I am a fashion blogger currently living in Switzerland. 오, 시스루. 어머. 오, 어머. 아, 역시 해외는 멋있다. 아, 화끈하다, 화끈해. 달달하고만. I'm going to show you two of my favorite spring summer look. So yeah, guys, let's start with my favorite trends, the flare. It comes straight from the 70s, perfect for summer. I also wanted to show off my bra because it's kind of sexy and it looks cool with the sporty style of this top. So regarding my second outfit, it's going to be sport chic. I always want to be elegant at the same time, so I wore these pants, but also is very sportive because there is the line on both sides. And for those kind of moments, I really like to wear my favorite sneakers, the superstar model. 전화라는 어디가 다 배경이구나 그냥. 그러니까.
denim is also very trendy this season. So I decided to rock an old denim look. It's also kind of vintage, no? And with my oversized jacket in light color denim. It's also very cool to go in a full look. This is very trendy. We saw it on the catwalk last season. 안녕. 감사합니다. 와. 아니 저렇게 약간 그 복고 룩인가? 네, 그렇죠. 복고풍. 복고가 이제 그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약간 그 유행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또 전부 복고 아이템은 금지예요. 맞아, 맞아, 맞아. 네, 복고 아이템은 너무 최근 아이템이랑 좀 자연스럽게 매치를 해야지 좀 촌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안 나고 더 멋스러운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마네킹을 네. 준비해봤어요. 이 나팔바지라고 하죠? 예? 옛날에 그 딱 저게 복고풍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나팔바지가 한참 유행했을 때가 있잖아요. 저 이게 다리가 길어보일 때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약간 현대적인 문양이 들어가 있는 색을 또 옆에 이렇게 차주면 예쁘다, 근데 되게 잘 만든다. 자, 다음 두 번째 네, 스포티 룩이에요. 스포티한 언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네, 약간 제가 좋아하는 활동성도 있고 요즘 운동화도 약간 복고가 유행인 것 같아요. 80, 90년대 인기했던 제품들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패션, 유행은 솔직히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기다리세요. 어스타일 보여 언제 내가 입는 그런 꽃무늬, 새빨강 이런 게 또 트렌드로 자리 잡을지 모르는 거라니까요, 진짜. 저희 이번 주제 해시태그를 한번 달아볼까 봐요. 샵 유행은 돌고 도는 것. 자신감을 가지세요. 샵 영국의 비틀즈 룩 원하신다면 플레어 팬츠. 아, 영국 비틀즈. 영국. 大家好，我是中国美妆记者陆寒烟。 大家好，我是金希秋，你好。今天呢，我要为大家介绍一下夏天中国女性们最重视的毛孔护理方法。那首先呢，是这款 S 品牌的碳酸毛孔面膜。毛孔粉，毛孔粉，呀，真真。那这款面膜呢，和其他毛孔面膜的差别就在于，它含有碳酸和冰河水的成分。这不全干吗呀？ 因此涂在脸上，干燥之前会先产生一些气泡，非常的柔软和温和。那还有呢，就是D品牌的温热毛孔啫喱。这款产品呢，在使用的时候会有温热的感觉，能把皮脂和黑头都软化。再用这个柔软的面刷轻轻的按摩的话呢，能把毛孔里面的污渍都清除掉。 那既温和又不刺激，又可以清洁毛孔。在炎热的夏天呢，为了防止紫外线的侵袭，涂抹防晒产品非常的重要。那在此同时也要注意，和防晒产品一样，毛孔管理也是同样的重要哦。谢谢。이거 아주 유익한 정보예요 이거. 궁금해요. 이게 첫 번째 나온 게 이게 모공 탄산 팩. 자. 우와 신기. 오 이거 무슨 석고 팩처럼 생겼어. 근데 사실 그렇게 막. 믿음이 가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죠? 퍼펙트, 어머! 그러게요. 자, 근데 손에다 아, 제가 알겠어요. 이게 왜 열었을 때 모양이 이러냐면 이게 탄산 그 기포가 들어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들어있어서 이거를 자, 바르면 여러분. 그 기포가 터지는 거지. 이거 질감이 근데 되게 진짜... 또 바르면 되게 안 부드러울 것 같이 생겼는데 바르면 되게 부드럽다. 이게 팩이라서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카스테라 같은 그런 느낌. 푸딩 같아요. 푸딩. 안에 들어있어서 탄산은. 이거를 얼굴에다 바르면 된다는 거죠. 얼굴에 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모양 내서. 자, 다음은 이렇게 여기서 누르면은 이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안에서. 이래서 요 코를 문지르는 거. 블랙헤드랑 이런 거 없을 때 좋겠다. 손에다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좀 히팅 효과가 있나요? 뜨거워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나오나 봐. 보면 지금 손도 굉장히 매끄러워졌어요. 되게 간편하게 돼 있네요. 여자들은 모공 관리가 근데 정말 중요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도자기 피부를 만들어서 올 여름에 피부 미인이 되시길 바랄게요. 네. 자, 샵 깔끔하게 관리하세요. 아, 좋다. 깔끔하게. 저는 샵 모공 괜찮아요?
괜찮아요? 장소원 씨 따라한 거 아니라 본인이 원래 연기가 그렇죠. 괜찮아요? 오, 야, 잘 살리네. 괜찮아요? 오늘 하루 종일 함께해준 네? 제 오늘 1인 남자친구 아. 세호 오빠와 헤어질 시간이네요. 라지트에서 만난 조씨 오빠 오늘 어떠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네. 조씨 씨? 저 새로운 거 많이 배운 것 같고 네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아 우리한테 더 정보를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주셔서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70년대의 어떤 추억 속으로도 가볼 수도 있었고 네. 다양한 스타일링도 연출해 볼 수도 있었고 좀 이렇게 재미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또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조씨씨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두 분 보내드리고 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스타의 보 글로벌 인터랙티브 스타일쇼 어스타일 포 유. 이번 주 스타일리스트 평가단은 1970년대 그 시절을 살아온 시장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자 출연자 그 이 치마하고 그 이 남자친구 그 저기 신발 이런 것들하고 그때 내가 살아왔던 70년대 컨셉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이렇게 딱 덥고 날씬해 보이고 예뻐. 아, 그렇지. 이거 옛날 스타일이죠. 우리가 많이 봐서 대학 다닐 때. 반바지에 선글라스 낀 분들이 더 있고. 70년도 되면은 이게 세련됐죠. 바지 핏도 지금 현대 지금 핏이고 남방도 70년대 옷 그렇게도 지금 아주 자연스러워. 시장 상인 10명 중 32명을 선택한 희철 한이 커플 우승. 미션 고마운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수많은 거 눈물이 만들어줄까 봐. 나를 선물로 줘야 되나? 아 맞아 보라 아니 보라입니다. 어? 오빠는 빨강 좋아하죠. 락시 이거 선물로 느낌 되게 좋네. 그치? 되게 고마웠다고. 아 나 진짜 울어도 되냐 오늘? 네. 우리는 어스타일 포 유!